대한 조직이 이제는 워크샵과 또한 연구와 연대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국계 정금의 샬롬부문동 발대시 및 샬롬부문 총집무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1000개 샬롬부문 선봉교회 운영 및 10만 세를 가동해서 전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샬롬부 초대석을 운영해서 문제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초대돼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가고자 합니다. 대사회 대정부 정책을 사회문제 대응위원회를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별 검증을 반대하고 반기독교 대응운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3일째로는 샬롬 대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린처치 매뉴얼은 우리가 기후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신학에 근거한 기후환경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 교회 통일정책으로서는 북한교회 샬롬부문 전달운동과 NGO를 연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통일운동은 교회 정부 정치권 연합 포럼을 해서 진행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다음 세대 목회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세워졌습니다. 서말라우고 교사대학 샬롬부문 축구대회 작은도서관운동 청소년 포럼 배틀운동 여기에 또 좀 추가해서 우리 교회 연구소를 세울 목회 연구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우리 부흥 목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목회 연구소를 이 다음 세대 목회 운동 본부에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운동, 안정적 연금 확보 연금의 실행, 또 사역자 재교육 시스템 가동, 샬롬부 은퇴 목사회 내도 활성화, 전달 말씀하신 것 같이 제주 수양과 건립위원회는 총회 GMS 시기대원 총동창회 제주도에 등등을 해서 원바디 무브먼트로 증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샬롬부 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대 공약과 20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 또 예, 이상 제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여러분께서 혹시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 또 의문되는 부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BN의 유현욱 기자입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저게 안 들리니까 우리 직원 좀. 네, 직원이 마이크. 총회장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예, CBN의 유효준석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지금 설명에 발표했는데요. 7대 공약하고 20대 이거 설명하는 거 동안에 거의 15분이 걸렸거든요. 예, 총회장님 1년 동안 임기인데 이게 그 실행이 다 되는지 총회장님도 아실 건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순서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두 가지 물으셨죠. 예, 15분 설명했는데 다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15분 말씀드렸지만 유현욱 기자님도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말했기 때문에 15분이 아니라 아마 통합을 하면 한 시간 이상 제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이 지금 예, 우선순위는 샬롬 부흥운동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과 바른 정신 운동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샬롬 부흥운동의 바른 우리 개혁주의 사상과 신앙운동이다. 그것이 운동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태여 뭐 두 번째 정도로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이 샬롬봄 운동은 전도 운동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전국교회 전도 운동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예, 우리 마이크 사라니까? 예, 손 들고. 예, 우리 어르신 말씀해 주시죠. 예. 마이크 날 줘. 마이크 버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회장님께서 총회 현장에서 샬롬 부흥을 선언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샬롬이라는 주제 아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국어 영어 샬롬이 없습니다. 한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한 60년 전에 이스라엘을 순회했을 때 테라비브 공항에 내리니까 샬롬이란 말이 인사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샬롬이란 말 써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사를 쓰려니까 샬롬이라는 이 글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깁니다. 총회장님이 신학적인 문제라 그랬는데 신학적으로 샬롬이 있습니까? 성경에 샬롬이 있습니까? 그리고 샬롬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만교회 운동할 때에 여기 있는 김남신 목사님은 전체의 간사가 되고 저는 총무가 돼서 만교회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560 군 소재지에 교회 없는데 교회 세우는 운동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보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벌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전제합니다. 너무 엄청난 것을 했는데 샬롬이라는 이 이름이 말이 통용하는 게 편안이다, 기뻐하자 그렇게 통용할 때 마지막에 샬롬으로 끝났는지 불롬으로 끝났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든지 국문학으로 의미든지 통용하는 의미로 샬롬이 뭐다 하는 정의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헷갈립니다. 질문이신지 아니면은 교훈이신지 아니면은 책망인지 구별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사실은 세미나를 2차에 걸쳐서 했고 또 샬롬 부흥에 관한 책자를 지금 발간했습니다. 그 책 보셨습니까? 책을 주어야 보지요. 주지도 안 오고 당장 혼자 글 당장 우리 예, 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학의 목사님에게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지 신학적 입장, 성경 신학적 입장, 교회사적 입장 모든 관점에서 신학적 입장으로 이번에 총신의 교수님들과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고 책을 지금 다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의 목사님과 김남신 목사님에게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그 책 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저기 무조건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저 김만기 목사님 책자를 드릴 테니까 그 보시면 다 계신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예. 저요? 예, 바로 말로 하지 말고 말라고. 자 그러면 아까 저 힘들었는데 최성관 목사님 아까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번에도 왕따 됐습니다. 예, 질문 좀 짧게 부탁합니다. 질문은 짧게. 부총회장님 오정호 목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계십니까? 오늘 저 자리가 일이 있어가지고 가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중체대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참,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총회장 있으면 됩니다. 우리 김한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일을 벌리셨다고 했는데 사무총장 잘라놓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총무님이 직원들과 할 수 있겠는가? 총회장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정말로 걱정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이렇게 단단하게 조직을 다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4시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길 목사님. 네.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시간 지용길 목사입니다. 107회기 7대 공약 또 20대 정책과제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10대 공약, 7대 공약에 보니까 샬롬 부흥 노예, 저기 네 번째네요. 샬롬 부흥 대사회운동, 통일기후환경위기 극복운동. 정말 우리 교단이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자칫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좌파라 이런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송 회장님 말씀하실 때 개혁주의적인 환경과 이런 기후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교단장 회의 인터뷰 때도 이 기후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시대적 그 질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기후 환경 운동은 먼저 신학적 입장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환경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환경과 또 평화의 관계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신학적 입장에서 그러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 부흥 운동 철자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연구팀들은 개혁 신학에 근거한 소위 환경 문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이번에 세워진 것이 우리 기후 환경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특별위원회가 타 교단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신학에 근거해서 기후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준비를 해서 이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지금 제 107기 총장 당선인 모사 7대 공약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샬롬봉 노예 교회 발전 회복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 노예를 비롯한 그런 노예라든가 교회 특히 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 교회와 노예에서 그 원로 목사님의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가 현재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교단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는 총회장과 기자회담이 오늘 샬롬 부흥을 전제로 한 건데 교회 사건, 노예 사건 여기 발의하면 안 됩니다. 말씀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노예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시면 좋겠고 저는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몇 회를 저는 건의했지만 안 듣는 게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기자회담 모였다가 마지막에 갈 때 명함을 내고 여비를 받고 그래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우리 총회 출입하는 기자들입니다. 이 기자들이 무슨 신문을 하는지, 신문에 인터넷에 어떻게 글이 나가는지 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반드시 부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립도서관에 갑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우리 총회도 분명히 우리 총회 출입하는 분들은 어떤 기사를 쓰든지 그 기사를 쓴 것을 반드시 우리 총회에 한 부씩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분에게 대해서 기사도 주고 여비도 주고 대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기자를 이용할 수 있고 기자들도 총회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서 인터넷이든지 종이신문이든지 허가낸 신문 분야에서 기사 난 거 반드시 총회 총무에게 한 부씩 제출하고 총무는 그거 가지고 아침이든지 모일 때마다 이번 기사는 이런 거 났습니다. 스크립한 걸 보고하고 그렇게 알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사 쓴 사람이나 보는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거든요. 이런 정책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발언권 얹고 싶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아니, 잠깐만요. 한 분만. 예. 이제 보도자료에 아까 제가 예. 질문한 내용이 들어있고. 네네. 그 샬롬을 좀 저 주차하시는데 샬롬과도 직접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 간단해 네. 우리 목사님께서 책상하고 뒤에 거기 한번 거기 다 답이 네.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 목사님 이름이 목사님. 네. 제 총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샬롬공하고 총회를 출발할 때 우리 같은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총무를 통해서 또 브리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총회와 유기관 관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써주시는 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 정말 아까 전에 우리 김만교 목사님을 뵈면서 30년 전에 제가 뵀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기자님들을 뵈니까 힘도 나고 지혜도 얻습니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체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받도록. 예, 우리 김창희 목사. 네, 한 분 이제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개혁자 임재 김창희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 샬롬 부흥이 아마 전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니까 당연한데 어쨌든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통일 문제하고 또 어떤 사회적 갈등 문제들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일단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는 한번 그 제가 다른 것도 많은데 너무 많아갖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총회장님이 그래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원래 그 등록할 때 16만 명이 등록했는데 지금 반이 죽고 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년에 한 3천 명 내지 4천 명이 자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내년이 종전 70주년입니다. 또 마치시아홉과 한번 우리 합동총회하고 좀 범교단적으로 이산가족을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건 저 나중에 또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사회 문제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사회적인 갈등들이 언론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가 관심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때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임원회 통해서 총회장님이 어떤 담화문 정도 내갖고 어떤 방향은 제시해주는 그런 상황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총회 안에 위기관리 대응 본부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담화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폐기물 방류권에 있어가지고도 우리는 그 담화문을 쓴 걸 기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많은 부분 제가 쓰기도 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1월 3일 날 우리 주다단께서 2시부터 3시까지 총회 샬롬봉 전도대의 총진군식이 있는데 아마 오시게 되면 그때 총회 각 기관과 노회장님 서기 또 상비부 의원들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날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데도 많이 나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신 후에 우리 노희경 국장님 여기서 뵙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폐회는 부총회장님 우리 이명식 장로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장님 이렇게 7대 공약 및 20대 정책 과제 발표회를 이한 시간에 마치겠사오니 하나님 권순홍 총회장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다해 주셔 한살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총회사나 대한민국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자분들에게도 더욱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사업장이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